생리통에 대해서 아시나요?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. 이렇게는 들었어요. 남자 불알 맞는 거랑 비슷하다고. 그거 어떻게 참아? 그렇지. 그거는 걸을 수가 없어. 여자도 못 걸어요. 여자 드랍 아니, 무시하는 게 아니야. 그거는 근데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. 우리 야, 이 오빠들이랑 싸우자. 우리 미안한데 불알조는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어. 저희도 건들면 안 돼요. 아니 그렇지. 건들면 안 아니, 되는데. 존중할게. 여기는 들어가지 말아줘. 불알존 하고 했지만 누가 더 아프니 뭐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저도 소모적인 싸움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웃기려고 한 거고. 네. 아무리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해도 자기가 겪어보지 못하면 온전히 100% 이해할 수 없어요. 이 아픔을.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리니 무슨 불알이니 군대니 임신이니 이렇게 싸우는 거는 너무너무 소모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. 정말 필요가 없는 싸움인 것 같아요. 너무 우리가 만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썼어요? 아니야 일단 놔봐. 뭘 일단 놔봐. 아니야 급할 때 급할 때 휴지 없을 때라도 써. 아니 잠 안 올 때라도 안 들어 쓰면 되지. 우리가 숫자 여기서 잠잘 때. 아 그래? 그럼 누구 들어왔는데 이걸 들다 그래 MC가 있으면 나 어 왔어?